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최근 의정부 시가 노후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관련 자일동과 밀락 이지구 시민과 인근 지자체의 강한 항의와 민원에 의해 제기된 오염원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 확보에 노력하고 추후 몇 차례의 환경평가를 진행,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원회수시설 주위 4개소에서 대기질 항목에 대한 조사와 악취 항목에 대해 3개소의 위치를 선정, 외부 용역을 통한 주변 영향지역 내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정책기준법상 환경기준에 만족하고 자원회수시설 영향권 내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에서 2에서 3km 떨어진 대기오염 측정소 결과와 비교해봐도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